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3명이서 진행하기로 했고, 그리고 뭐 얼굴이 좀 크게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번에 얼굴 큰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큰데. 예, 아,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에 오니까 지금 너무 좋고. 지금 유럽 맞아요? 있다가, 네, 유럽에 어제 얘기랑 좀 다르네요. 약간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오자마자 김치 한 사발 하고 한국에 오자마자 좀 빡치는 사건 하나 봐가지고 오늘 주제를 걸어 잡았는데 검색어 1위에 몽골 헌재 소장 뭐 이런 게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네. 무슨 일인지 한번 최승우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죠. 아, 근데 왜 변호사님 빡치셨는데 제가 지금 막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화가 나서 말씀을 할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정확히 사건 발생일은 10월 31일 정말 따끈따끈하죠. 네. 한 10월 31일 오후 8시 5분경에 오드발 도르지라는 몽골 헌재 소장이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성추행을 했어요. 그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였거든요. 싱가포르로 가기 위해서 몽골에서 출발해서 한국으로 왔다가 네. 한국에서 경유를 해서 싱가포르로 가려는 일정에서 몽골에서 한국으로 오는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그런 추행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대한항공사 직원들로부터 붙잡혔고 나와가지고 이제 인천공항에서 검거가 돼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체포가 됐어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죠. 그 몽골 헌재 소장이라는 사람이 네. 자기는 그 외교관 면책 대상의 어떤 그런 특권을 자기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네. 그런 이제 주장을 했죠. 근데 여기서 힘을 더 실은 게 뭐다? 몽골 대사관에서도 우리 헌재 소장님은 외교 면책 특권이 있다. 이렇게 건들지 마라.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그렇죠. 혹시나 이거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그렇죠. 않나 라는 생각으로 그걸 순간적으로 좀 당황을 해가지고 협방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또 외교관에 문의를 해봤겠죠. 이 사람이 외교관 면책 특권에 해당하느냐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느냐 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아니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발리로 가려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던 이 헌재 소장한테 가서 네. 그 경찰들이 그거 많이 보시잖아요. 임의동행. 그 네. 잠시 좀 저희랑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처음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1차 조사를 그제서야 처음으로 한번 했는데 2시간 조사하고 내보냈죠. 다시 추후에 일정 잡아서 재조사한다라는 명분으로 이제 내보냈는데 네. 출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비난의 대상이 됐던 우리나라 수사 당국에 대한 비판의 좀 대상이 비판이 있었죠. 헌재 소장 말고 같이 있었던 수행원도 네 맞아요. 같이 뭐 그런 예 수행원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를 할 거다 조사를 네. 할 거다 지금 이런 조사 계획을 경찰은 갖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항공기에서 술에 많이 취했었다고 하네요. 술이 문제죠. 그건 면책 사유가 네. 되지 않죠. 네. 전혀 안 되죠. 예. 요거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외교관이면 취했을 때에도 뭐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저희가 없는 건가요? 외교관에게 부여되는 이런 면책 특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책임이 면해지는 그런 뭔가 특별한 권리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되는 게 그 1964년에 있었던 비엔나 협약이 있습니다. 네. 64년이면은 소세지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그 비엔나죠. 비엔나 그 소세지 브랜드와 같은 비엔나면 일단 떠오르는 건 보통 소세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나도 얘기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누가 얘기하실까 눈치 보신 거 아니에요 지금? 눈치 싸움에서 좀 이기신 거 같은데 용기 있는 자는 한 명밖에 없고 권설 변호사님 뭐 이번 여행 가셨을 때 뭐 빈도 잠깐 들리셨... 빈은 예전에 많이 갔어요. 아, 좀 지겨워서 안 가셨고. 아, 예. 한국에서 소세지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온몸이 다 소세지로. 예. 그래서 비엔나 외교협약상 그런 이제 외교 면제 개념이 있어서 외교 활동 같은 것들을 좀 자유롭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외교관에게 좀 일정한 특권을 부여하자 이런 취지로 네. 각 국가 간에 이제 협약을 체결한 거죠. 예. 그렇죠. 지금 문제되는 그러니까 이런 면책 특권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강제추행했을 때 아, 강제추행했던 사실, 기왕의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 나라, 그 접수국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접수국에서는 형사상, 민사상 소출을 당하지 않는 그런 개념인 거죠. 몽골로 돌아가셔서는
몽골 법원에서 자국에서는 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저는 와닿지 않는 면이 좀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네. 이런 설명을 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외교 면책이 없으면 갑자기 그 외교관이 어느 날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 그 나라 경찰에 의해서 체포돼서 사라지고 예, 그 나라의 어떤 그 정부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면 외교관의 안전이 굉장히 위협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 네. 이거는 외교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나라에서의 생명줄 같은 그런 그렇죠. 특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이 빈 협약은 굉장히 오래된 협약이잖아요. 예, 1964년이니까 체결이 된 거니까 그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제 막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막 있고 네네네. 국가들 간의 이런 긴장 관계가 되게 고조됐을 때를 네.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협약이 왜 등장했는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사를 보면 이제 외교 면제 이외에도 국가 면제, 뭐 주권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뭐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사실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 외교 면제도 모르겠는데 주권 면제는 뭐야, 국가 면제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의 원칙인데요. 네. 개별 주권 국가들은 네. 다른 나라, 다른 주권 국가의 관할, 사법 관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죠.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이런 건 또 왜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주권 국가들은 평등하다 네. 라는 이제 전제에서 통용되는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면제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에 이제 등장했고 뭐 그 이전에도 뭐 관습상 있었겠지만 네. 주권 면제는 사실 역사적으로 훨씬 더 오래된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좀 찾아봤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648년부터 이제 유럽에서 시작된 개념이고 아무래도 이제 세계적인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각각 이제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네. 간섭하지 않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 유럽에 있는 각국 주요 이제 사절단들이 모여서 네. 체결을 한 조약이 이제 웨스트팔리아 조약이라고. 네. 다시 한번 웨스트팔리아. 뭐 그러니까 세계사 시간에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베스트팔렌 조약. 아 베스트팔렌 맞아요 맞아요. 조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웨스트팔리아. 네. 아 제가 좀 유럽 같다 지금 약간 아주. 아 좀 유럽만 걸렸네. 유럽병이 단단히 걸렸어. 진짜 유럽병이 예. 아. 좀 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게 그 네. 이 사건에서 이런 주권 면제나 그 국가 면제가 적용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헌재부장이니까 네. 뭐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네. 예, 이 사람이 무슨 주권 국가로서 행동을 한 것도 아닐 뿐더러 이 사람은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출국을 해버렸으니까 네. 지금 현재 어쨌거나 돌아와요 약간 이런 뭔가 이렇게 되잖아요? 잘 오시게 뭔가 유인을 해봐야 될까요? 오시게? 네, 그분 오게? 너무 제가 그러시죠? 잘 오게 급존칭 좀 살... 네 죄송합니다 불편하네요. 아, 네. 죄송합니다. 지금 수사기관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네. 이 헌재 소장이 다시 몽골로 돌아가려면 우리나라를 경유해야 된다. 된다. 그때를 덮치겠다. 근데 네, 조금 사실 아쉽게 진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외교관들이 뭐 가장 자주 문제되는 범죄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혹시? 음주운전? 정답 음주운전? 딩동댕 맞죠? 또 좀 화가 나신 거 뭐 이렇게 좀 살인 뭐 이런 거 좀 해줘야지. 아 그러니까 거기서 또 너무 좀 교과서적으로 그죠? 네. 아니 근데 우리가 그냥 좀 그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네. 들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네. 저는 그렇게 안이하게 살지 않아요. 맞습니다. 음주운전이 가장 그 빈번한 게 문제가 되는데 한국에서도 외국에서 파견된 외교관들이 이제 음주운전 관련해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죠. 몇 개만 좀 말씀드려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정답자로서 올해 7월에는 르완다 외교관이 네, 진짜 얼마 안 됐네. 네, 얼마 안 됐죠. 상당히 만취한 상태. 르완다 말로 막 막 이렇게 할 상태가 네? 됐겠죠. 르완다 말까지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말이 어눌해진 제가 여행 갔다 온 동안에 분위기가 많이 좀 혼탁해졌네요. 네, 저희가 조금 네. 근데 가장 힘들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케이스였던 게 네. 2006년에 아, 너무 유명한 케이스 중국 네. 네, 중국 외교관이 네. 그러니까 서울 서대문구 이대 후문 앞에서 네. 그 서대문 경찰서 교통경찰관들이 네.
이제 세운 거예요. 네. 8시간 동안 대치를 했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통상부, 그 당시 이제 외교통상부에서 와서, 네. 이제 그, 아, 이 사람 외교관 맞고, 면책 특권 있으니까, 뭐, 보내. 마무리, 뭐 이렇게, 예, 네, 그렇게 와.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던. 저도 사실 그때 너무 충격적으로 그 뉴스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 외교 공관 차량은 그 이제 그 외교라고 이렇게 표시된 그 남색 자동차 번호판을 달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번호판에 단 차가,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앞에 이제 경찰차가 서 있고, 역시. 자료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누군지 알고 있죠, 저희는. 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리 문제다. 수리 문제다. 그 뭐, 몽골 외교관도 그랬고, 음주운전 얘기도 하다 보니까 술이 문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정말 맞는 말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네, 술 좀 그만 드시고요. 네, 정말 웬수야. 웬수야. 왜 이쪽을 보시는지 모르겠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반대로 네. 이제 한국에서 파견된 이제 외교관들이 해외에서 이제 무리를 겪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 독일이나 뭐 일본 뭐 등지에서 이제 뭐 또 음주운전이 문제된 경우가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현지인이 좀 다치는 상황까지 치달았던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참 외교관들은 뭐 그 면책 특권이 이해는 가지만 그렇죠. 이거를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이제 기능적인 차원에서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건데 맞아, 그걸 맞아. 좀 이렇게 악용하면 안 되죠. 굉장히 광범위한 특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컨대 이제 공관 지역을 경우에는 뭐 이제 당연히 공관장 동의 없이는 들어갈 수도 없고 수색이나 압수가 불가능하고요. 이제 그 안에 있는 재산이나 비품까지도 이제 뭐 수색이나 압수 대상은 될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사실 우리나라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공관의 불가침성 이런 게. 네. 중국에서 이제 주중 한국 대사관에 탈북자들이 처벌을 피해서 이제 들어와서 네. 이제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고. 제가 독일에 최근에 갔었잖아요. 네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계기가 된 사건이 있어요. 동독에서 이제 서독으로 다 가고 싶으니까. 네. 이제 동독에 있는 그 동유럽권 그 국가들의 대사관이 이제 그 동독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이제 서독으로 탈출하는 사례들이 계속 반복하게 발생하니까 동독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하는데 이제 베를린 장벽이 이제 무너지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대사관을 통해서. 네, 그냥 권성환 배우님 세계사 시간. 아, 예, 세계사 시간 됐어. 오늘 이제 박 작가님이 안 계셔가지고 대신 작가님 역할을 설명 좀 해드리고 근데 열심히 해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나만 갖고 이번에 이쪽 쳐다보셨어 지금. 술 좀 그만 드시고 열심히 하세요. 방송 연주가 되지도 않은 사람.